취업중앙회가 올여름 태풍 내습을 대비하고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해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태풍 피해 예방대책을 수립합니다. 취업은 오는 10월까지 태풍으로 인해 발생된 어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며 재난안전사관실을 운영해 비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합니다. 취업중앙회가 지난 16일 취업중앙회 5층 회의실에서 어업인 복지 정보 포털 시스템 행복해의 기능 고도화를 위한 착수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취업은 수상계 고교생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복해 시스템에 구직정보 메뉴를 신설하고 채용 데이터를 통계화하는 등의 기능 고도화 작업을 오는 7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취업중앙회 전남지역본부와 SH수협은행 전남지역금융본부가 지난 12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98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기념식에는 공로성 지도경제대표이사와 권재철 수석부행장, 18개 관내 조합장과 우수고객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SH수협은행이 제10기 SH수협은행 대학생 어촌봉사단 제주도 해안대장정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행사는 6월 28일부터 6박 7일간 제주도 해안도로를 걷는 해안대장정으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해안대장정 외에도 어촌에서의 다양한 체험과 봉사활동을 통해 어촌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대학생들은 다음 달 4일까지 수협은행 유니블루 블로그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SH수협은행이 최고 연 3.1%의 금리를 지급하는 SH 스마트원 적금을 출시했습니다. 스마트 뱅킹 앱 전용 상품인 SH 스마트원 적금은 매월 10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저축이 가능하며 적립금 납입 횟수와 친구 추천 실적 등에 따라 최고 1.0%의 우대금리가 적용돼 3년제 기준으로 최고 연 3.1%까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올여름 발생할 적조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17년 적조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해수부는 지리정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상시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62개 지자체에 적조 발생에 따른 행동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보수온 특약 등 수산물 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